러시아로서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. 완벽하게 요새화를 시켜놓은 거예요. 어떻게 압력했죠? 일본은 총력전이었어요. 총공격을 감행하는데 돌격 앞으로만 감행을 한 거예요. 희생된 일본군 숫자가 6만 명. 우리 러시아의 자랑 발틱 함대를 투입하자. 하루 만에?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쏴버렸다고요? 자국민한테요? 이 당연한 상식의 루트를 택하지 않습니다. 저것도 아니에요? 전쟁 끝났겠는데요? 남아있는 권리를 일본한테 넘깁니다. 다케시마 주장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? 식민지의 시작. 자,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밝아먹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